못하는 게 없네. 아~ 맞는 재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잘 다뤄요. 뭐든지. 진짜 재현이도 혜찬이랑 비슷하게 모든 걸 거의 평타 이상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뭐, 춤 노래도 잘하고 센스도 있는 스타일.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디션을 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드렸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2013년이죠. 그 당시 이제 토요연 공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셨어요. 그 10명씩 끊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한 명씩 딱딱딱딱 시켜요, 노래를. 제 차례가 와서 노래를 했죠. 이때까지는 정말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면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이제 허각 선배님의 헬로를 불렀지만 그렇게 무반주였기 때문에 키를 높게 잡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고음을 할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랑 이제 10명 서 있던 분 중 한 명이 손승현 선배님의 미운 오리 새끼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 노래를 제가 알고 있던 노래여서 그 노래를 불렀죠.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잘 해냈어요. 그때 이제 변성기 전이라 음역대가 높았을 때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춤을 출 수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뭔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노래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막 춤을 췄어요. 프리스타일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우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이제 회사로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가서 또 그때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카메라 한 대를 놓고 자기소개 뭐 노래 한 곡, 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촬영 같은 걸 해요. 잘 하고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잘 한 것 같아. 그러고 와서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베이비 베이비 오디션 영상 하고 합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SM의 혜찬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혜찬이가 그 소방차를 하고 있었어요. 맞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제노랑 지정이랑 혜찬이랑 그땐 동혁이었죠. 맞아요. 동혁이 시절에 소방차를 막 여기서 이! 아 여기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진짜 여기야! 여기 연습실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으니까 막 그 춤 선생님이 그니까 저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갔어요. 거의 막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 얘네 할 때도 들어가고 막 형들 할 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막 가서 세 명이서 추는 거를 막 선생님이 앞에서 보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진짜 그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하지? 막 약간 그런 생각?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연습생 생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림 애들이 다 같이 랩 수업을 막 듣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혜찬이가 원래 제일 잘했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혜찬이가 진짜 제일 잘했고 저는 왜냐면 얘는 약간 타고난 음악 감각이 있어요. 얘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듣는 거는 장르를 그렇게 막 가리지 않고 다 듣으니까 막 힙합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원래 잘하진 않았어요. 진짜 잘하진 않았는데 조금 아니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는 랩에 그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수업만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오면 그냥 그대로 냅둔 거죠. 근데 마크는? 마크는 거기서 맨날 따따따따따따따 여튼 혜찬이가 처음 혜찬이 그 레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즈 시절 지금도 충분히 리즈인데 그때 예전에 그 저는 모르지만 혜찬이가 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를 불렀대요. 처음 들어왔을 때 오디션 막 춤추면서 근데 그게 아직도 그 혜찬이의 레전드 그걸로 남아있다고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진짜 천재가 나타났다. 아 제가 생각해도 천재가 그때 더 잘했어요. 그때 진짜 천재가 나타났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도 노래를 잘했어요. 그때 오늘 첫 무대이라서 떨려요. 아 이거 네. 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이거 처음에 다 떨리... 어쩔 수 없지. 해체 안 빼고 해체 안 빼고 다 떨린 것 같아. 해찬이 형 처음에 안 떨렸어요? 안 떨릴걸? 안 떨렸어요. 아 형 그거 바닥 깨트렸어요? 부서졌어. 야 솔직히 나 여기 스탑하면은 왜냐 해찬이 진짜
여기도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어. 아, 맞아 맞아. 거의 진짜 맞아. 나는 유영준 이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 그리고 있어. 거기 라이브도 진짜 잘했어. 어. My one man, my one man 들어가 yeah. 내가 좀 축제 birthday 쉬미 우리 후 쉬미 와, 진짜 로봇처럼 진짜 매번 정확히 찰떡이야 잘해.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줘 My world 만들어가게 진짜 이게 진짜 버튼인데? 바로 이게 버튼이야 그리고 외로움에 힘들던 그때 지금 시간은 1시 7분 아침이죠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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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거 라인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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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맞아요 oh, oh, oh. 어 네 yep. 녹음 가볼까요? 네 오케이 I remember like it's yesterday on the phone 외로움에 힘들던 그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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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좋은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Cause of us I'm feeling strong again 커서 I'm feeling strong again 커서 들어가는 데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한 번만 다시 해봐요 커서 I'm feeling strong again 완전 잘했어요 들어보세요 아, 마무리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럼 이거 킵하고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커서 I'm feeling strong again 들어올게요 커서 I'm feeling strong again 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갈까요 우리? 예. 어제와 지금의 난 또 다가올 내일 우리 It'll start from home 진짜 좋아요. 들어볼게요. 번쩍없는 시간의 의미 오렌지 빛 압구정을 걸어 너도 느낀다면 Come and find me 내게는 또 움직이고 있어 시간의 의미 고 있어 네. 시간의 의미 오랜 뒤에 다 구정을 걸어 That's how we do it 다 여기에 새로운 낭만을 불렀네 우린 뭐네 Let me show you night is love 네 감사합니다 조선 is getting worse Love only 돌아와래 Love only 돌아와래 Love only 돌아와래 Love only 돌아와래 Gimme four 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고생이 날 있어 ain't no more 고생이 날 있어 ain't no more Gimme ooh ooh I'm feeling dizzy 사도 그마다 walk It's a matter of it 네. Give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첫 순서여가지고 제가 좀 되게 잘 해야 되는 건 부담감이 있었는데 멋지신 켄진 누나의 아주 멋있는 디렉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문채요. 아 굿바이. Want you to say 호감이 나이데 I can show you what I got I can show you what I got 에이 To say 호감이 나이데 그렇지
Don't you to say you come in my day. I can show you what I got. Don't now risk more so late night. 잘하는 거 하시면 되겠어요. Take your part of my Don't want risk a more so late night. Chica bum bum, chica bum bum. Chica bum bum, chica bum bum. Chica bum bum, chica bum bum. Oh yeah. 어, 한 캐 끝내겠는데? Oh yeah. Come on. Yeah. Come on. 아이, 좋다. Chic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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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Chic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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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Nice. Oh yeah. Come on. Chic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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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Chic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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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Yeah. 좋네요. Oh nice. Okay. 어허. 네. 수고하셨습니다. But I still weirdly I would like to do a project with Haechan. Haechan. He's a good talent. He's a fucking star. Yeah. Baby bullet, we fight together. We fight together, yeah. Everybody. 전부를 바꿀 파이러 네 이 빛 아래 꿈꾸는 대체 목을 좀 가할까요? 네 우리가 누구야 베이비 네 아까부터 정말 이 글이 계속 보여서 꼭 읽고 싶은데 펀치 붐 작곡에 참여했던 K씨 지금 해찬이 이렇게 닿냐고 트위터에 물어보고 있는데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랑 만나고 싶으신 거죠? 식사를 같이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아 진짜요? 아 톤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작업해 보고 싶다고. 아, 저 너무 좋죠. 근데 아마 회사 연락해 주시면 바로 알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하면 좋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란 걸 갖고 있잖아요. 네. 다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반갑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 들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아, 네. 아무래도 제 꿈은 싱어송라이터가 꿈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언젠가 정말 들으실 날이 곧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멤버로서부터는데요これからですね実際に投資のリハーサルをします。はい。じゃあ、どういう、どうやって、あ、いや、これ、いけっすよ。何、これ。今、あの、あ、いや、いや、これ、チャリ、バージョンそれ。オッケー。これ、セブンじゃん、こう、ワンチームやってみる。 네, 이번 첫 일본 투어는 저한테 그냥 아쉬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많은 투어를 같이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형들이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NCT 127에겐 참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멤버 형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팬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마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사이타마 무대를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무대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야 뭐야 이거 사이 세븐 에잇 워라 조지마이 밤이 새도록 오케이 It's good if we make mistake it's good to do it now so that tomorrow we good and 해찬 We can do it. できたらヘちゃんは居残り練習。Yes, baby. 기다려줄거예요はいどうも皆さんこんにちは新田です新田のダンススクールでございましたやさあ今回ですねこちらもリクエスト多数いただいております NCT127 からですねヘイちゃんくんのダンス解説でございますいやと化け物牛乳うま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大変有名なヘイちゃんくん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やるときにこれが本当にすごくてうわーっていうところを越すと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冷静にやばいなっていう若干冷や汗かくぐらいのスキルになるんですけどヘイちゃんくんの場合はまさにそれであのね技術が高いです。一個一個のクオリティがむちゃくちゃ高いので、これがやっぱりこの次世代の NCT というチームを引っ張っていくメインダンサーさんなんだ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いや、本当に化け物だ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カイ君みたいな踊り方とか、また、ちょっとね、肉体的なもう、その、フィジカルモンスターなんですけど、ヘちゃん君の場合はフィーリングモンスターかなっていうところです。もうすごくシルエットも綺麗ですし、いつからダンスやってるんですかね。ますますねこれからも期待大っていうところですかねいやーうまいうまい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He's really good at memorizing any choreography like so quickly. 이렇게 손을 쫙 펴서 이렇게 돌려 한번 이렇게. 어, 그렇지. 잡고 돌리고 맘마 이데 야. 가사다. 맘마 이데 야. 와! 맞아. 와. 와, 너무 아. 근데 신기해요. 너무 잘한다. 여기서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맘마 이데 야. 아. 아, 이렇게 두 번씩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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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해. 찬이 목소리가 섹시하니까 춤도 섹시할 것 같아. 오, 약간 바레이션 해도 돼. 네. 바로 하네. 하나, 둘, 셋, 넷.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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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자, 음악에 한번 해보자. 네. 생각보다 빠르지. 형도 지금 놀래서 빨라서. 내 눈이 이렇게 빨랐나? 언더 언더 언더. 그렇지. 이게 한 번에 언더 언더 쿵 이렇게. 근데 언더 언더 언더라고 보면 돼. 걸렸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고정. 탁. 좋아. 디테일한 해찬이. 오. 그렇지. 오케이. 오.
형 춤이 약간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약간 디테일을 모르고 따라면은 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풍성한 추석을 네. 맞아서 네. 저희 주간 아이돌이 정말 아낌없이 싹 다 드립니다. 정말 하늘을 탈탈 털었어요. 네, 그동안 분량이 넘쳐서 아쉽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편집실에 고이고이 숨겨뒀던 아이돌들의 소소한 개인기 이 방분을 싹 모았습니다. 아, 저는 네. 개인기 하면 전 이 친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요? 아, 개그맨 동호구간 NNC의 장인이었죠? 네. 뉴진스티 NCT의 해찬. 대박이었어. 이거거든. 해찬 씨가 NNC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아, 이게. 오 마이 갓. 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거 재민으로도 가능합니까? 재민. 재민, 아. 해야 된다. 재민. 재민아, 우리 함께 하자. 뭘? 민. 민머리가 될 때까지. 민머리가 될 때까지. 오! 잘한다 그거는. 민머리? 아, 시즈니. 주. 즐겁게 듣고 있죠? 니. 니가 좋으면 나도 좋아. 아, NCT로 한번 해볼게요. NCT. 네, 알겠습니다. 운 띄워드릴게요. N. NCT는요. 시. 시즈니 분들을 사랑합니다. T. T 안 내려고 했는데 T 나나요? 오. 이제는 박지성으로 삼행시를 지어 박지성 씨를 예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오케이 해찬이 Let's go. 1, 2, 3, 팟. 박지성, 네가 꿈꾸던 지 지구를 넘어 우주 정복하겠다는 그 꿈. 하나, 둘, 셋, 성. 성공했네. 우와, 너가 이렇게 하면은 아. Cheers. 야, 방금 괜찮았다. 야. 자, 서비스의 기본은 바로 미소 띈 얼굴과 표정입니다. 이곳이 매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아셨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이거 아. 액션이... 해찬, 좋습니다. 네. 위치하세요. 잠시만, 저에게 1분만 주세요. 실제 눈물까지 흘린다면 이 문제는 2점짜리가 아니고 20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네,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와, 진짜 나왔어. 우와. 하나. 오, 뭐야. 통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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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울었어. 박수! 우와, 진짜, 우와. 와. 이 정도 열정이면은 지금 21점으로 현재 선두! 일단은 네, 1대 6 첫 번째 게임은 박지성 초성 맞추기. 초성? 그러니까 저의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케치북 안에 그거를 맞추는 거. Let's go. 해찬, 지성 빠이. 맞아. 진짜로? 정답이야. 해봐. 우와. 정답이고. 근데...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What? 야야야. 겁나 쉬워. 아! 지천의 저것 이것. 아 이거다. 이거 정답 정답 아~ 뭐야 맞아 멋있다 해찬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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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뭔데 해찬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아 해찬 햄찌 자 에스 아 쟤네가 똑바로 맞춰야지 뭐 아 이해찬 다 맞추네 이 문제는 10점 할게요. 야, 이 드림 드림 아 해찬 도로 위로 가득한 붉은 불빛들은 날 멈춰 있으라지만 아 왜 이렇게 빨라 나 가사 찾아야 나 뭐가 틀린 거야 불빛들은 내가, 날 와 해찬 진짜 장난이다 에이스야 에이스 내 런진이 한 문제도 못 맞추게 한다 마지막 문제 네, 처음은 내가 저는 아 저는 튼튼하고 이거 사실 해찬 형이 알 수도 있어. 여러분은? 저는 튼튼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요. 뭔데, 내가 다 했네. 와. 역시 나는 잘한다. 아, 해찬입니다. 아,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지성이가 성인이 되기 전으로 누가 결혼하나요? 진짜 얄미워. 성인 시기까지 해보았는데 오늘과 함께한 모두 진심으로 15번! 시즈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진심을 다해줬기 때문에 지성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진심으로 지성이의 성인을 축하한다는 지성이가 성인이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진짜
시간의 의미 오렌지빛 압구정을 걸어 너도 느낀다면 come and find me 이 세계는 또 움직이고 있어 꺼내봐 꺼내봐